안녕하세요. 맥켄의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HLB. 다음 달 시카고에서 개최되는 아스코 2023에서 100%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선양 남성 관련되는 2차 업데이트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 오전에 나올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일상 이제 PT 관련되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주가는 오전장에 36,000원 지지 흐름으로 견조한 흐름세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관련되는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관련해서 항암제 신약 개발 정신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기적의 신약으로 불리는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개발에 정신호가 켜졌다. 이런데요. 보통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1940년도, 50년대 이후에 나왔고,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이후,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이후에 이제 본격화 되는데요. 사실상 바이오의약품에서 탑을 지금 찍고 있는 에브비에 이제 휴미라를 제낄 수 있는 게이 키트루다 같은 거죠. 예, 머크의 키트루다가 가장 이제 항암제 중에서도 중심이 서는데요. 그래서 면역 항암제는 반영도가 떨어지고, 나름 이제 면역 항암제끼리 하면 독성도 좀 강해지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에 비해서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이제 면역 항암제의 어떤 반영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병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는 항암제의 어떤 트렌드죠. 자, HLB는 간암 1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닌 관련돼서 NDA 신청을 했고요. 자, 첫 글로벌 임상을 시작했던 2011년 이후에는 12년 동안 약물제 기초 개발하고 난 거의 한 20년 만에 진정한 이제 상업화 관련의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는 어떤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레바 테라피틱스를 통해서 리보세라닌과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맘의 병용 관련되는 부분으로 임상을 끝내고 이제 상업화 어떤 이제 본격적인 어떤 과정 쪽에 올라왔죠. 이제 기전은 주말에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드렸듯이 혈관 이 성장 관련되는 부분은 암이 발생했던 기전보다는 이 성장이라든지 전이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적 항암제에서 타켓을 하고 있는 이 수용체가 혈관 내피세포에 있는 VEGF 형태인데, 1, 2, 3 중에서 2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2를 단독으로 타켓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외부에서 이제 블락킹을 하는 항체 치료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이제 결합하는 이 티로신키나제 억제제 형태로 경구용으로 진행되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신생혈관 억제 기전에 티로신키나제 억제제와 면역 항암제 간의 어떤 병용요법으로 FDA에서 간암 1차 치료제로 허가된 게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현지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 리보세라님은 HLB가 글로벌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생명과학이 한국 판권과 유럽 1분의 일부 수익권, 항서제약이 이제 중국 판권을 가지고 있죠. 그 외에 이제 글로벌 판권은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가지고 있다. 그게 스폰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엘레바 테라피틱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자, 이벤트에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아스코 2023에 우리 참석해요. 이렇게 기사가 저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가 25147 부스인데요. 이 부스를 클릭해 보면, 자, 보시게 되면 이 메인 통로, 그러니까 출입구 쪽에서 딱 들어오게 되면 메인 통로에 바로 이 부스 25147이 있습니다. 예, 엘레바의 빅피처를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보통 이제 부스들도 이 학회가 펼쳐지게 되면 여러 이제 위치를 어떻게 해주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이제 관심도에 비해서 부스의 위치도 입구 쪽에서 들어오면 바로 일단 나올 수 있는 어떤 위치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기대감이 나름 이제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게 다음 달 이제
2일부터 6일까지 펼쳐집니다. 시카고, 일리노이주에 있는 시카고, 바람의 도시인 시카고에서, 매코믹 플레이스에서 벌려지는데요. 자, 매코믹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170개의 이제 미팅 룸과, 이 뭐, 굉장히 웅장합니다. 예. 규모가 상당한데, 예, 6월 달에는 지금 잡혀져 있는 일정 자체가, 초기에 지금, 아스코 학회 관련되는 부분이 이렇게 딱 잡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 보시게 되면, available online, 이 5월 25일. 자, EST는 이제 동부 표준시죠.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전 세계 이제 그리니치 이제 표준시보다 9시 빠른데, 동부 표준시는 이거보다 또 이제 한 4시간 정도 더 빠르기 때문에요. 동부 표준시로 이제 저녁에 이제 5시에 이제 온라인상으로 볼수 있는데, PT를. 한국 시간으로 보면 이제 26일, 예,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이제 아침에 이 부분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상 관련되는 부분이죠. 자, 일상은 이제 보통 안전한 사람한테 이제 넣어서 안전도를 이제 테스트하는 게 일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의 표준이라고 할수 있는, 랜덤화에게. 그러니까 이제 뭐 비조군하고 이제 실험군 관련되는 부분들 요렇게 이제 뭐 모르게끔 그다음에 오픈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좀알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죠. 그다음에 단일 요법 형태로 교차 처방 형태로 그러니까 누가 이걸 맞고 이걸 맞을 수 있는가 알수 있는 상태. 왜냐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도를 테스트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이제 동동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경구용 이제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 이 헬스 이즈 오브젝트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부분에 관련되는 온라인 PT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세션은 이제 학회 가면 이제 포스터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담당자가 서 있어서 포스터를 보고 이제 질문하면 간략하게 또 질문하는 뭐 요런 게 이제 포스터 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또 이제 ACC 관련되는 그러니까 이제 선양 남성암 관련되는 말이 좀 어려운데 선양 남성암이 이제 침세암의 일종의 침세암도 물론 굉장히 희귀하죠. 그 중에서 더 희귀한 게 이제 선양 남성암인데요. 여기 관련해서 사실 이제 작년 말에 ND 신청을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높았는데 FDA에서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ND 신청은 간암이 먼저 결과적으로 했는데요. 이 작년에 어떤 이제 임상 이상 관련되는 부분에서 업데이트된 어떤 결과에 대한 어떤 포스트 발표가 또 이제 6월 5일 그 오후 1시부터 해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펼쳐집니다. 요런 어떤 내용들의 기사들이 지금 올라와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제 오전장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HLB 분봉상 흐름에 보면 아침에 지금 고가가 36,650원이죠. 그래서 제가 이 36,000원, 37,000원 때는 4만원과 34,000원 박스권의 중위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이 중요하면 언제든지 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영역으로 볼 수가 있다. 결국은 이제 지난주에 돌파를 했다가 종가상으로 이제 돌파를 유지를 시간에까지 제가 좀 러프하게 하면 뭐좀 시간에 50원 올라갔기 때문에 이 지난주 목요일날 아쉽게 이제 돌파를 이탈했다가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제 화요일 수요일까지 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돌파 관점에서 39,600원을 넘는 어떤 시도들을 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침에는 갭다운했다가 지금 이제 양봉 형태로 거래량 그렇게 뭐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HLB 테라피틱스가 다음 달에 이제 중간 발표를 앞두고 조금 이제 큰 폭으로 좀 올라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강보합세 흐름으로 좀 진행을 되고 있는데요. HLB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어떤 수급을 좀볼수 있는 프로그램 쪽에도 일단은 매수세가 일단은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거래한 순간 흐름으로 한번 이 창구 분석을 조금 한번 살펴해 보면 JP모건 쪽에서는 아침에 조금 물량이 들어왔다가 그다음부터는 매도세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거래량이 준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아예 이제 안 빠지면 좋겠죠.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고 버티면서 이제 반등의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안 빠질 때는 거래량을 줄이면서 가격이 안 내려오는 어떤 흐름이 중요하고, 거래량이 늘면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나타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전장의 이 흐름들은 36,000원대인데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37,000원 위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 39,600원의 어떤 흐름들을 이번 어떤 주초에 흐름들이 나오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흐름들 보시면서 대응 흐름들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